있어 놓지를 못하.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뒤에 여기 아무리 여기 시커멓게 너무 시커멓다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나 저쪽에는 괜찮은데 저기 형님들 이제 가요? 저기 형님들 형 반응이 없어갖고 저 형님 또 입맛에 맞추는 거 저기 형님 그냥 가지마 그래도 여다나 사줬는데 나도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적이 있는 거지. 아 저기 가서 뭐 한잔 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가도 돼. 예, 딴짓구석으로 가면 안 돼요. 뒤에 향토 음식관 저쪽이나 저기서 가서 시원한 막걸리 동동주 한잔하면 좋잖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첫날이라 좀 그러네. 앵콜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혹시 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가수는 아니지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어? 에이씨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아쉽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제 가야 되고 이제 뒤에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품박의 디바. 어? 시간 채워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 노래 몇 장 좀 더 해야지. 여기 지금 첫날이라 좀 대면대면 하긴 하네 사람들이. 뭔가라는 생각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제 하나 할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하나 갑시다. 나 요즘 그 노래 통나무집이라고 있어. 남자키만 내려주고 하나만 가봅시다. 통나무집. 아, 남자키만 해줘봐요. 7080 노래가 통나무집이 있어. 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사람 많을 땐 잘해. 사람이 없을 때가 제일 곤욕 같거든. 우리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 새끼 얼마나 재미없게 하길래 사람들이 안 왔냐고 그러는데 첫날이라 좀 그래야. 그래도 누나들이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다. 예. 청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저기 앞에 저기 중간에 나하고 안경 낀 누나 자꾸 짓궂은 농담해서 미안해. 혹시 누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나 수준 있는 노래도 되게 잘하거든. 머릿속에 한 5천 개 정도의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장성수부터 어? 찐이야? 찐이야. 아, 아 진하게 술 한잔 마셨을 때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어? 미치겠네. 이 노래 하고 할게. 그럼 반응 보고 통나무집이라는 7080 노래에 있어서 그 노래가 많이 땡깁니다.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뒤에 뭐 서 계시는 분들 괜찮은데 이왕이면 저희가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놨네요. 앉으시면 더 이쁜 모습들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가게 통나무집 갈게요. 출발 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해. 통나무집 아래 저 산마을로 앉아 무얼 그리 생각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리움이 밀려드는 좁다란 산길에 앉아 물리파라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 바람이 불어오면 흐르면 떠나가는데 서멀리 들려오니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 고마워요. 야 진짜
나에게 힘을 주는 저런 제스처 서비스야. 나도 소리라도 들려줄. 그리움 밀려드는 적나라 산길에 앉아 울림마다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 돼. 바람이 불어오면 흐르는 떠나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는 옛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 와, 야, 7080 분위기 은근히 사람들 막 가슴 뛰게 하지 않아? 야, 근데 여기서 찐이야를 꼭 불러야 돼? 찐찐찐찐찐. 나는 이상하게 누나 영탁이 노래하고 나하고 좀 사대가 안 맞는가 봐. 왜냐면 힘들더라고 노래가. 노래는 좋은데 이상하게 영탁이 노래가 힘들, 나하고는 잘 안 맞아. 그리고 나훈아님의 노래 붉은 입술이 있잖아요.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붉은 입술이 이상하네. 그래도 누나 신청곡 나왔는데 하나 해야지. 어? 그거 저기 뭐지? 그거 영탁이 노래 찐찐찐찐찐이야 그거 한번 해야지. 하나 할게. 예. 뭐 저 다양한 노래를 또 하다 보면 예, 자기 또 색깔이 맞으면 막 앉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 뭐. 예. 아유 우리 저 이재주 품마님 참 오늘 뭐 이재주 품마님하고 저기 남궁옥 본 저 누나하고 색깔 맞추고 왔죠? 오늘 저 품바 저기 녹색하고 저 누나 원피스 색깔하고 맞췄네 색깔이. 아 저게 안정되는 색깔인데 오늘 이상하게 막 어? 아주 산만한 색깔이 되어버렸기 나한테는. 아, 찐이야 한번 가도록 하겠다. 찐이야. 예? 찐이야. 어서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아서. 자 지금 영탁이가 여기 있잖아. 세상에 내가 바로 당신분 내 머리가 다쳐도 아깝지 않니 내 인생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손이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저 누나 키가 왜 이렇게 커? 찐찐찐찐찐이야 이적찐이야 진짜야 나타났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찐이야 신호가 사랑할 거야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따로 당신 분 내 모든 걸 아깝지 않은 내 인생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야 한정찐이야
노래 참 많이 안 해본 거 치고는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괜찮죠? 형님도 나쁘진 않았죠? 아, 이제 시간이 어떻게 한 곡만 더 할까? 마지막 엔딩곡으로. 어? 아니 나 계속 한번 하고 계속해? 알았어 잠깐만. 사람이 안 모으니까 저것들 자꾸 나를 시켜. 사람들 다 대가리 끄집고 그냥 다들 의자에 앉힐 수도 없고 참 난감스럽네. 무릎 꿇고 빌까 좀 앉아달라고? 앉아주세요. 제발 부탁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해봅시다. 요즘 유행하는 곡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아까 그 저기 서진이 노래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서진이 노래 중에서 그 서진이 노래 뭐였지? 진아야. 누나 진아야 노래 알아요? 진아야. 와 근데 여기 인간적으로 너무 어둡다. 저 이쁜 형님, 형수님 얼굴들이 전혀 안 보여. 어, 내 거 안 넣었어. 저 옆에 걸로 해줘. 안 넣었어, 없어. 야, 여기는 진짜 너무 어두워. 아, 가까이 가야지 얼굴을 볼 수 있어. 어머, 누나 센스쟁이. 어머, 미치겠다, 오늘 정말. 아, 정말 사람들 마음 홀리게, 희한하게. 어머, 가까이 이렇게, 어우, 이렇게 보니까는, 시커먼 게 오히려 낫겠다. 야, 저. 야, 쟤 때문에 분위기 아까 초장이 조져놨는데, 야, 너희들 역감 넣었니? 역감 안 넣었어? 넣었어? 확실히 넣었어? 야, 확실히 넣었니? 그래. 아니, 왜냐면, 저기, 형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 마수였거든. 니들이 딱 능과 넣지 않으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니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그 다음에 형이 부르고 난데 사람들이, 표정들이 아주 완전히 우거지상이 됐잖아. 니가 워낙에 잘하니까, 분위기를 니가 다 휘감아가니까. 그러니까 역감 많은 애들 받아야 되겠니? 안 받아야 되겠니? 그래, 넣었어? 우리 이제 김난, 저기, 그쪽으로 통장으로 돈 들어왔어? 얘네들 만원 넣었다는데. 어? 설마 이 새끼들이 사기치겠어, 나한테? 설마 전에 안 와가지고 혹시 안 넣었으면 넣어라 돈만 넣을 때 어? 한 번 더? 님이 뽕이라고 좀 전해줘라 한 번 더 하면 분위기 완전 나 조진다 제가 워낙에 노래를 잘해 진짜 아니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야 뒷사람이 많이 힘들더라 형이 많이 힘들었어 너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관람석에 있어라 지금은 아까 너 때문에 기운을 많이 뺏겨가지고 영 분위기가 저것들 엿을 크게 짜가 입을 확 다 집어넣어버릴까 보다 자 진아야라는 노래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가봅시다 출발 우슈 4 아 저런 반응 좋아 그렇지 옳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말던 사람 이제는 나 옆에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서 있지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운명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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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떠난 사람 좋다! Come on! 아싸!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떠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서 있으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히 나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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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떠난 사람의 어쩌다가 우연히 나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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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떠난 사람의 나와 잘한다. 야, 내가 생각해도 잘한다. 누구도 호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프라를 부르면서 아우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시끄러. 이제 그만해라. 고마워. 아 진짜. 예, 각설이마다 이렇게 같이 즐기는 거. 혹시 저기 뭐야? 저기 맥주 들고 있는 저 친구. 혹시 뭐 노래 혹시 뭔 노래 혹시 좋아해? 좋아하는 노래. 시발 뭐 꼭 얘기하고 너한테 물어봤지. 시발 운운하고 난리난 노래를. 아모르 파티? 모르는 노래다. 응. 다음에 불러줄게. 바꾸래잖아. 어? 하나만. 마지막 엔딩곡. 예, 네, 하나만 하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우리 민들레 품바님. 저기요, 추천, 추천. 어? 한 잔에, 바꾸네 한 잔에. 아, 바꾸네 한 잔에? 다음에 한 잔 한번 해줄게. 어. 저기. 아니, 쟤하고는 안 가고 싶다. 예, 네, 왜냐면 저 새끼 너무 잘해. 나 엔딩곡으로 떠나는 니만하는 노래 있습니다. 네. 이왕지사 뭔 노래인지 알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저지랄한데 저지랄이다. 반응은 좋다. 분위기 조지는 노래인데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올가미에 다 묶인 분들 같아. 일단 안 움직일 것 같아.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저 품바계 디바 우리 민들레 품바님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 감정을 좀 이입지 시킬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떠나는 니만 갑니다. 차렷 대가리 박아.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니 못 잊어 못 보내니 당신이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보내고 나면 사랑도 그치 난다고 그 눈에 아직 있을 맺지 떠나는 너의 이모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앙?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멀리서 못 내는 이.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사람들 못 도망내는 분위기 조지는 노래. 에이씨. 이 새끼 없어졌으면 좋겠어. 찬찬찬아. 그러네 가득 이 술이 맺혀 떠나오는 나의 내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멍이 못 보내는 이. 아, 이 새끼들. 야, 역값 안 보내도 돼. 괜찮아. 오빠가 쏠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아쉽지만, 이제 오빠는 물러나고, 이제 뒤에 있는 우리 태양, 어? 저기요. 손님들 다 가고 이렇게 넷만 놓으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자, 저는 덕칠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품박의 디바오리 민들레 품발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더운데 고생 많았어요. 진짜.